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로닉스의 제품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하이브, 미디엄 게인 오버드라이브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하이브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엄 게인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따뜻하고 스위트한 드라이브 사운드는 연주자의 연주에 민감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매력 넘치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선사한다라고 하네요. 오버하이브의 스위치 컨트롤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을 합니다. 바디 스위치를 통해 기타의 저음대역을 부스팅하거나 낮출 수 있으며 하이브 스위치를 통해 사운드를 더욱 팻하고 웅장하게 하거나 또는 날카롭고 타이트한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약간 끝판왕들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번 시간에 다뤄봤던 버지터라든지 이 친구 역시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 그리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뭐랄까 이 친구들은 초석을 까는 정도 예,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반대로 했다면 네. 우와 하고 그쵸? 약간 근데 얘네들 이런 페달도 정상적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미리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인데 이런 정상적인 페달도 잘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반대로 이제 이 순서대로 가면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회사구나라고 여러분들 일단 인식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실 이제 그쵸.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페달들이 마음이 열리실지 네. 오히려 다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열릴 것이다. 오히려 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친구들이 드라이브 이런 개인 사운드를 진짜 A부터 Z까지 모두 완성시켰다 할 정도로 매니악한 드라이브 매니악한 이펙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퍼즈라든지 옥타 퍼즈, 오버드라이브부터 해가지고 막 각종 개인 사운드를 이제 난무할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자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크게 허니 네, 또 허니죠. 노브가 있습니다. 게인이 양을 조절하면서도 감각적이고 다양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로우 게인에서는 부드럽고 스위트한 크런치 사운드를 하이 게인에서는 역동적인 드라이브를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톤이 있고요.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마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양쪽에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스위치가 하이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루즈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타이트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요. 바디 스위치, 오른쪽에 달려있는 게 바디 스위치인데 드라이브의 로우 엔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쪽에 우측에 파일럿 램프가 위치해 있으며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하이브 스위치는 상단 루즈한 드라이브 사운드로 그리고 바디 스위치 역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풋 스위치가 살벌합니다. 진짜 멋있죠? 풋 스위치가 살벌해요. 대박이에요. 네.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로파이하고 되게 부드럽고 좀 크리미한 네. 사운드죠. 하고 네, 진짜 따뜻해요. 크리미한 느낌이 강한 드라이브 사운드였습니다. 제가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이 저음에서 치클릭을 타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 보통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약간 소리가 좀 뒤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손맛도 굉장히 잘 나고요. 되게 좋네요. 약간 이런 느낌도 드네요. 블루지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즈 그렇죠. 계열의 연주자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감미로운 스타일의 네. 드라이브 사운드. 지금 이 세팅에서는 그런 톤이 그냥 나오는 거죠. 네, 다음에 좀 더 저희가 옛날 그 옛날 앰프들 막 크랭크업 돼가지고 막 폭발하기 일부 직전 같은 그 소리예요. 살살살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스위치를 한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컴프감이 좀 올라가면서 소리가 살짝 뒤로 빠졌어요. 색깔이 정말 확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는 볼륨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컴프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의 약간 성향이 좀 더 엣지가 생겼죠. 야, 요 상태에서 굉장히 머디한 사운드부터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게 멋있네요. 레벨이랑 톤을 약간 좀 조절해 볼게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레벨 살짝 올려봤거든요. 네. 그 톤도 살짝 올렸습니다.
엣지가 엣지가 이 굉장히 드라이브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제작을 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뭐랄까 양질의 사운드를 다 어쩜 이렇게 골고루 쏙쏙쏙쏙 잘 뽑아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는지 현장에서 들으면 정말 뭐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버드라이브를 뭐 여러 개 살 필요 없이 다 갖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그 저희가 리뷰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지만 그 사운드가 크리미한 거에 집중이 되면 약간 펀칭감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글래시한 사운드에 초점이 되면 펀칭감이나 이런 거 좋지만 반대로 이제 크리미한 게 아쉬워지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까끌까끌한 느낌이 그렇죠. 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리뷰를 할 때 보면 약간 또 다른 중도를 지키는 페달들이 뭐냐면 조금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단어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다, 좀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또 페달들이 있어요. 그런 페달은 보면 뭔가 약간 소리가 조금 얇은 듯한 느낌을 좀 받게 있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방금 이 세 가지 예를 들은 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볼륨의 레벨이 뭔가 이제 이 연주자로 하여금 이제 청취자로 하여금 약간 좀 들쑥날쑥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클린톤으로는 요 정도 체온하게 잡았는데 크리미한 드라이브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좀 뒤로 갔나?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땡기고 근데 볼륨을 땡겨서 올려긴 했지만 역시나 크리미한 느낌 때문에 좀 뒤로 가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지울 수는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크리미한 것부터 다 돼요. 그쵸. 일단 다 되는데 존재감이 확실하고 다 되는데 다 튀어나와요 앞으로. 그리고 빈티지 페달과 요즘 현대에 나오는 페달에 약간 저도 이제 오래 리뷰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빈티지 페달이 약간 볼륨이 조금 작은 감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헤드룸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요즘 나오는 페달은 음압감이라든가 꽉 차있고 미들이 땡땡해요. 하지만 레인지가 좀 좁다. 헤드룸이 좀 좁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깨부시는 페달들이 정말 좋은 페달인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치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 페달도 역시 헤드룸이 굉장히 좀 넓은 것 같고 기타의 색깔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고 유니크하고 잘 만들어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오버하이브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릴게요. 블루스부터 락까지 모두 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뭐 모든 지금 돈 장르에 필요한 사운드를 이 친구로 메이킹을 하는 걸로 다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에 잡았던 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정말 에릭 클랩튼의 사운드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쓰시는 기타와 내가 쓰는 성향의 페달들의 조합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장르가 이 페달은 정말로 다 그쵸. 반응해 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꿀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꿀벌이 귀엽게 생겼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또 이렇게 쏘이면 또 아프잖아요. 양면성을 갖춘 그런 느낌의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갖고 굉장히 이 부드러운 크리미하고 머리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타이트하고 엣지 있는 사운드까지 잘 연출해주는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9.6 10점 저는 여기서부터 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10점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이런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저는 이렇게 많은 영역을 풀커버하는 오버드라이브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커버를 해도 이 톤은 좀 아쉽고 네네. 아까도 제가 그렇죠, 이 영상 마무리쯤에 말씀드렸지만은 크리미하면 볼륨이 작고 뭐 글래시하면 어떻고 저렇고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없어요. 이 친구는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앰프 앞에 있잖아요. 그냥 두드러게 맞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역시나 멋있는 페달을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를 또 다뤄볼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